이번 에피소드 파일은 273번으로 GitHub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창을 두 개를 열었어요. 하나는 미스터 림 임극정으로 로그인을 한 하나의 탭이 있고, 그리고 다른 탭 하나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인코그니토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코그니토를 해야지 서로 다른 유저가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코그니토에서는 이번에는 미즈 성춘향으로 로그인을 한 그런 형태예요. 성춘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의 뷰 들어서 보시면 성춘향이 만들어 놓은 엔티티가 있고, 그 엔티티에 이러한 프로덕트가 있고, 그죠? 아니죠. 엔티티에 대한 정보, 그리고 프로덕트 정보, 그리고 뭐 김밥 등등등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성춘향으로는 아무런 이 비디오가 연결되어 있는 건 없어요. 김밥과 떡볶이 우동,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임극정입니다. 임극정은 임극정이죠. 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마찬가지 임극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엔티티가 있고, 엔티티는 임극정 엔티티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성춘향은 지금 엔티티가 두 개가 있었죠. 우리가 두 개의 엔티티, 터미런치 박스, 성춘향 엔티티 두 개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극정의 경우 엔티티에서 임극정 엔티티의 뷰 열면 여기에 관계된 이 엔티티에 대한 관련 정보들이 쭉 이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파이낸셜 리포트 부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볼 밸런스 시트라든가 다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등등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가 잘못 끊겼네요. 바로 잡아놓을게요. 자, 그리고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의 임극정은 산채 한정식, 한정식 육개장 갈비탕, 그리고 성춘향은 프로덕트가 김밥 떡볶이 우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정식, 임극정의 한정식에만 비디오를 하나 세트 붙여봤어요. 그 비디오가 요겁니다. 산채 한정식에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요거는 화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 어디서 봤나요? 우리 프로그래밍 피닉스에 있던 그 코드,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애노테이션에서 예를 들어서 플레이 시켜놓고, 이제 산채 한정식에 대한 상품 소개입니다. 상품 소개가 있고, 그리고 상품을 보면서 그러면 뭐 김치는 중국산인가요? 김치는 국내산인가요? 산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올릴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미스터림은 올리는 건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주인이니까 이렇게 올리긴 애매하고, 다른 사람이 뭐 들어온 사람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현재 보시면 밑에 미스터림 임극정이 요 숫자는 1입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장치에서 지금 이 페이지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임극정이 아이패드로도 이 페이지를 열어놓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는 숫자가 2가 되겠죠. 그죠? 그런 이전에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자, 그럼 요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이번에는 성춘향이 요 페이지를 방문을 하도록 해볼까요? 똑같은 이제 비디오 페이지입니다. 산채 한정식이죠. 그리고 플레이 하면은 마찬가지 플레이가 동작을 하는 것도 동일하죠. 이승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유저를 보시면은 미스터림 김치는 국내산인가요? 지금 요거 여기서 입력했던 내용이잖아요. 여기 지금 그대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피닉스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코드를 그냥 가져와서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데 디렉트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모듈만 딱 떼가지고 와서 내가 구성하는 프로그램에 딱 집어넣는다는 거는 말만큼 쉬운 건 아니에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어쨌거나 가져다 뒀습니다. 가져다 뒀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요 파일에서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양이 엄청 많네요. 그 중에서 컨트롤러 중에서 그냥 붙여놓고 컨트롤러가 프로덕트 워치 컨트롤러 있죠. 요 컨트롤러 요게 지금 이걸로 요 지금 화면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이 표시되고 있는 게
요 내용이에요. 프로덕트 워치 컨트롤러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덕트를 불러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프로덕트 관련된 부분, 이것도 지금 필요하죠. 스키마입니다. 프로덕트 스키마 들어 쓰이고 있고, 그리고 프로덕트는 엔티티 소속이에요. 그래서 엔티티도 관련이 되어 있고, 지금 엔티티 스키마 있고, 그리고 프로덕트 관련해서 프로덕트 오스 부분 있죠. 오스 부분.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저가 있습니다. 유저가 로그인하면 그 유저에 할당된 엔티티가 이 유저가 쓸 수가 있는 엔티티예요. 그리고 특정 엔티티에는 하나 이상의 상품이 할당되고, 그죠? 그리고 이 상품에는 하나의 비디오가 공식이에요. 그래서 1분 내외의 비디오 하나 할당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상품에 대해서 난 비디오를 여러 개 달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덕트에서 할당된 비디오 있잖아요. 이걸 유튜브 클릭을 해서 유튜브로 들어가게 되고 유튜브에서 관련된 업로드한 사람의 여타 영상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표준화 시킨 겁니다. 뭘 표준화 시켰느냐니까 광고를 표준화 시킨 거예요.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그죠?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하나 이상의 영상이 추가되는데, 단 하나의 영상이 추가되고, 그리고 이 영상은 1분 내외의 길이. 이렇게 표준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뭐 수만 종이 있죠. 수만 종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만 종 되겠네요.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제각기 1분 내외의 하나의 소개 영상 그걸로서 홍보를 하도록 구성하고 추가 영상을 보고 싶다. 유튜브의 채널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준화 시킨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구성입니다. 구성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금 전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유저가 미스터 림 혼자 있는데 이제는 미스 성도 추가되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또 뭐라고 해야 하나? 다른 로컬 호스트에서 또 하나 추가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홍길동 코그니토입니다. 코그니토에서 미즈성 로그아웃하고 로그인을 홍길동 한번 넣어보죠. 홍길동이 미스터 홍이죠. 그래서 여기 아니라 시드 257번이죠. 여기에 미즈성 있고 미즈성 위에 아마 미스터 홍 이메일이 여기 이메일입니다. 이 이메일을 이용해서 로그인 해보죠. 그리고 템프 패스 패스워드는 템프패스. 여기 시드 257에 보시면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이번에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은 지금 현재 엔티티가 홍길동 엔티티 하나 있고 뷰보드라도 상품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주소를 그대로 붙여서 이번에는 홍길동이 로그인한 화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미저상, 미스터림, 미스터홍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마찬가지 붙일 수가 있겠죠. 해서 더덕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붙이면은 14초에서 미스다운이 더덕 가격은 얼마인가요? 물었고 그것이 그대로 여기서도 더덕 가격은 얼마인가요? 딱 표시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미스다운이 뭐라고 뭐 하겠죠? 1만원 한 접시 만원 입니다. 이렇게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대화가 기록이 되고 나중에 이 상품을 보는 사람들은 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저가 엔티티로 연결되고 엔티티가 프로덕트로 연결되고 이렇게 서로 유저와 엔티티를 연결하는 그 과정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파일들 중에서도 특히 프로덕트 컨트롤러 비디오 컨트롤러도 보시고 컨트롤러
여기 있는 이 내용, 비디오 컨트롤러 내용 여기 왜 이렇게 구성됐는지 보시고, 다음에 프로덕트 컨트롤러도 있죠. 프로덕트 컨트롤러 또 이 내용들, 여기 있는 구성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컨트롤러 외에도 지금 뭐 프로덕트 컨트롤러에서 데모 웹 엔티티 오스를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엔티티 오스 오스의 역 여기 있는 것들. 제가 지금 현재 IO 인스펙터를 넣어뒀습니다만은 요거는 나중에 필요하면은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지워놓더라도 상관없죠. 그래서 실제 코드가 동작하고 있는 과정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아웃 부분도 마찬가지. 일단 이렇게 일단 지워놓을게요. 그리고 엔티티 오스도 있고 그냥 오스도 있었죠. 우리 그냥 오스, 그냥 오스 이게 어디서 호출되고 있는지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프로덕트 오스도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프로덕트 오스예요. 여기 프로덕트 오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IO 이렇게 인스펙트를 해봤어요. 저,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요거대로 인스펙트 하시면 됩니다. 해서 지금 요 이렇게 유저에서 엔터티로 넘어가고 엔터티에서 프로덕트 넘어가고 프로덕트가 관련된 비디오를 가져와서 뿌려주고, 그 비디오를 뿌려주는 것은 프로덕트 와치 컨트롤러, 프로덕트 와치 컨트롤러 지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뷰는 어떻게 되나요? 뷰는 와치 뷰죠. 프로덕트 와치 뷰, 프로덕트 와치 뷰가 아니라 요 프로덕트 와치 쇼 HTML 요걸로 뿌려주고 지금 화면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단순한 로직입니다만은 단순한 로직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파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금 요만큼을 우리가 구성한 거예요. 1, 2, 3번까지. 왜 이렇게 다소 복잡해 보이게 하는 것은 이 이유 하나입니다. 첫 번째, 5천만 명이 동시에 지금 사용을 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5천만 명이 동시에 수십만 종의 상품과 그리고 각 상품에 할당된 수십만 개의 비디오를 두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상정하는 거죠. 그렇게 상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소 복잡해 보이는 구조를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나마 가장 간단하게,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가장 간단하게 구인을 한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인스펙트한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인스펙터 창에서 보시면 current user 이렇게 큰 애 들어가 있는 부분 보이고 current entity도 보이고, 그죠? 쭉 나중에 내려서 current entity도 있고, 예, current entity하고 current user가 있고, 그리고 지금 product는 지금 제대로 안 쓰고 있어요. product를 조금 이따가 한번 써보겠는데, 여기 있는 이 IO inspector 되는 창들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IO inspector 된 요거는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게끔 IO inspector를 구성을 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코드들 있잖아요. 요것들을 한번 찬찬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product os를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product os 예를 product os 지금 현재로서는 entity os와 그냥 os 두 개만 쓰고 있습니다. entity os와 여기 위에 있는 os 요 두 개로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그림들을 요만큼 구성한 겁니다. product os 부분 쓰이는 것도 아마 있지 싶은데 쓸 용도가 있으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구성이 됐죠. 자, 그렇다면 남은 부분은 뭐예요? 남은 부분은 마켓에 이 상품을 등록하는 거죠. 등록한 다음에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상품을 검색을 하고 마켓에서, 그런 다음에 그 상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구매를 하게 되면 티켓이 발행되고 그 티켓에 따라서 수풀을 통해서 갭, ABC, 파이낸셜 리포트에 기록되는 이 과정이 남았잖아요. 이 과정이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에피소드를 포함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이전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학습 과정, 이거 우리 피닉스 프로그래밍 피닉스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궁금하시면은 프로그래밍 피닉스 강좌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완전히 이해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거란 말이에요. 나아가는 기회에서는 여기 일단 이 기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러분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추가된 코드들, 지금 특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프로덕트와 관련되어 있는 코드들, 그러니까 프로덕트
프로덕트 관련된 게 프로덕트 EX, 프로덕트 OS, 프로덕트 비디오 뷰, 프로덕트 워치 뷰, 프로덕트 컨트롤러, 비디오 컨트롤러, 워치 컨트롤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비디오 컨트롤러는 좀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고 프로덕트 OS도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어요. OS, 비디오 컨트롤러 빼고 나머지 이 파일들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티티 관련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티티도 엔티티 EX, 엔티티 뷰, OS, 엔티티 OS 있죠? HTML, 엔티티 프로덕트, 그 엔티티 컨트롤러 이러한 파일들 있죠? 그리고 DB에 들어가는 이러한 미그레이션 파일들 구성들을 천천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봤던 우리가 요 봤던 요 있잖아요. 여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